안녕하십니까. 테니스 코치 박시승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 있었던 레슨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예전에 강의 드린 대로 코킹을 잘하고서 잘 밀어치는 제 레슨자가 있었는데요. 이 레슨자는요, 일단 밀어치는데 이제 공에 스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이 부족했는데 첫 번째로 준비가 늦고 공이 직선으로 두껍게만 나가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제가 문제점을 분석해 보니까요, 이 처음 동작을 하고서 왼손을 너무 늦게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라켓이 떨어지지 않고 위에서 찍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켓면을 열고서 이렇게 쭉쭉 밀어칩니다. 그래서 공이 잘 맞았을 때는 되게 날카롭게 가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레벨을 위해서 제가 스핀을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스핀을 집어넣냐면요, 먼저 이 처음 동작한 상태에서요 왼손을 빨리 피했습니다. 평소에 만약에 공이 바운스 되고서 이렇게 폈으면요, 바운스 될 때 피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바운스 될 때 왼손을 피면요, 라켓이 왼손을 피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라켓이 떨어질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라켓이 떨어져서 공을 밑에서 위로 감아치게 했습니다. 감아치게 했는데요, 밑에서 위로만 감아친 게 아니고요, 감아치고서 손목을 풀면서 이렇게 플렉션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동작하고 왼손 빨리 펴서 라켓 드랍에서 공을 브러쉬업하고 감싸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고 나서 피니쉬를요, 이렇게 손바닥을 하늘을 보지 않고 이렇게 엎어주겠습니다. 손목을 풀어서요. 로저 페더러 다른 프로 선수들 보면요, 공을 감싸칠 때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안 치고요. 간혹가다 세미 웨스턴이나 그립을 많이 돌린 선수들은 두껍게 치려고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이스턴 그립 같은 경우는 치고 나서 이렇게 해야지 공이 좀 더 잘 감싸집니다. 네. 그래서 처음 동작 후 왼손 빨리 피고 라켓 드랍에서 공 위로 브러쉬업 하면서 감싸주겠습니다. 이 교정은요, 제가 왼손을 빨리 놓고 공을 밑에서 위로 굴려주고 손목을 풀면서 덮어주는 이 동작 세 가지를 그 단시간 안에 했습니다. 교정할 때는요, 머슬 메모리를 이길 수 있는 강한 집중력이 필요했지만요, 제 이번에 레슨자들은 다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놓고 브러쉬업하고 감싸서 공의 안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이 치는 영상을 보시고 빨리 처음 동작하고 왼손을 빨리 놓고서 치는 이 동작으로 공을 많이 굴려서 보다 안정적이고 힘있게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